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잘 되나요? 아니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메이가 55년 전에 1960년을 하고 이미 요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주위에서 아메이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물건은 좋은 건 다 아는데 아메이 이미지는 어떠냐면 그런데 좀 비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다. 그래서 나는 못 산다. 약간 이런 인식이었는데 저희 애터미는 이런 인식을 깨고 정말 좋은 품질의 가격을 정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니까 저희가 정말 벌써 시장 업계 1위, 그쵸? 국내 업체 중에서는 1위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더니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더라.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될까요? 회원수가 증가하더라. 그쵸? 회원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건, 그 제조 업체들이 막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랑 사업하려고 할 거야? 아니면 너네는, 그래, 너네 잘 되지. 우리는 뭐 신경 안 써. 이렇게 될까요? 서로서로 막 우리랑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제품 또한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취급하는 건강식품이나 그리고 화장품, 속옷, 기능성 속옷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엄청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력 제품이 거의 생필품. 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에 초점을 맞춘 회사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는 원자력연구원이라는 정부기관과 정말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콜마라는 회사에서 합작한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콜마 BNHN이라는 콜마와 그 원자력연구원이 합작해서 지은 콜마 BNH라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정부기관인 그 원자력연구원의 지분이 20.1%인데 그게 아마 기술만 이렇게 지원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같이 나눠가지겠죠. 근데 이 나눠가진 수익이 다시 원자력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는 연구비까지 절감이 되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더라. 그리고 정말 이러니까 저희는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정말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 또 조건을 보자면 저희는 벌써 회원이 500만이 넘었죠. 그리고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1조 2천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그렇게 큰가 작은가 그런 개념이 안 오더라고요. 그 돈을 만져보질 못해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저희가 제일 비싼 제품이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 뭐죠? 그것도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온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뭐 79,000원? 76,500원이에요. 거의 화장품이나 핸드크림이나 그런 상품들로 1조 2천억 원을 받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반품률로 보자면 항상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꿔, 3개월이니 다 바꿀 수 있어 해도 반품률이 얼마죠? 0.12%라는 정말 거의 희박한 반품률. 업계 평균이랑 비교해도 2~3%랑 비교해도 정말 낮은 그런 반품률을 이렇게 내세운다면 정말 이 회사 정말 괜찮네, 내가 한번 써봐도 되겠네, 소비자들 마음 그렇게 인식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 방법을 하자면 제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최우선 요즘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써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김치 하나만 생각해봐도 최우선 권사님 너무 음식 잘하시잖아요, 그쵸? 정현수 권장님도 잘하시고 다들 잘하실 텐데 여기 요집 김치 맛이랑 조집 김치 맛이랑 어떨까요? 맛이 달라요. 다르죠. 맛은 있지만 맛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예전에 김장철 때 같이 다 같이 김치를 하지만 집집마다 조금씩 김치 맛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저희 엄마는 또 매년 맛이 다르더라고요. 매년 또 김치 맛이 다른 것처럼 각자 한분한 분의 사업 방법 또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네트워크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가이드라인 성공의 8단계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꿈과 목표죠. 누구에게나 꿈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꿈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 의견이 어떨지.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니시다 보면 난 그런 것도 없어, 난 잘 모르겠어, 정말 그렇게 힘조차 없으실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꿈부터, 여러분들의 비전부터 제시해 주는 게 정말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루겠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겠다, 약간 이런 목표가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계속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아니면 그분의 꿈이나 비전부터 물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또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일이니까요, 그쵸? 움직이게 되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마트 사장이다, 정말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주도적인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조금의 불평이나 비난이나 불평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지불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 대가지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서 4월에 청명절 3일 쉬었고요, 5월에 단오절이라고 해서 또 3일 쉬었어요. 근데 그 쉬는 날 동안에 저희 남편이 정말 바빠서 가족이랑 거의 시간을 못 보내거든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저희 남편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길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나 저기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 또한 내려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애터미가 정말 근데 계속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신 그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정말 우선순위가 애터미가 되어야지 내가 정말 원망이나 비평이나 불만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애터미지. 그것보다도 애터미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이 서셨다면 찾아다닐 명단이 나와야겠죠. 명단 작성이 필요해요. 명단 작성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닦고 머리 감는 사람들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초청 초대에 전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냥 뭐 언제 만나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전화로 나 이거 하니까 부업으로 하니까 나한테 물건 써줘 요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한테는 제품을 아니면 회사를 얘기해야 할지 정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그거를 딱 멘트까지 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면 어떤 제품, 사업이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딱 적어서 나가고 그걸 얘기를 딱 하고 나와야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후련하더라고요. 내가 할 거 했구나.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이든 사업이든 중간중간에 세미나로의 초대는 항상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제품을 전달하셨으면 제품이 어땠냐 뭐 그 부장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냥 그랬어 그러면 더 오바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좋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좋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뭐 세미나든 미팅이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뭘 깨달았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자주 연락하는 게 신뢰 쌓기도 되니까 이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은 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거 성공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상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제. 복제는 정말 회장님의 강의가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제가 봤을 때 거기 정말 경험이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설명할 때도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제품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포인트가 소비자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수익구조 정말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싸고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회장님만 저희가 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회장님을 복제된 저희가 또 복제되잖아요. 그럼 또 파트너들이 저희를 보겠죠. 파트너가 또 저희를 복제하면 사업은 정말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인드셋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마인드셋이라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내 사업이다. 그렇죠. 누가 더 내 사업하는데 누구 도움 바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이 마트에 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 그룹에 정말 사장이고 리더다. 내가 나 정말 할 수 있다. 내 사업이다. 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품이 팔려서도 감사, 뭐, 파트너가 생겨서도 감사, 뭐, 스폰서가 도와줘서도 감사하겠지만, 이건 정말 당연한 감사일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를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셔야 될것 같고요. 혹시, 사업이 진행이 잘안 되시거나, 정말,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려고 하겠지. 내가 뭘, 그래도 나뭐 하나 배웠네. 약간 배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사업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지 않을 거. 제가 얼마 전에 성경 말씀에서 본 건데 나를 복음 말씀도 읽게 되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희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나를 배웠네. 내가 하나 한번더 성장했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인드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애터미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감사하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셔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대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원전강의 해주신 석가영 사장님께 제가 보통 하는 일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보통 이제 강의를 똑같이 들으면요. 어떤 분은 이것만 듣고 어떤 분은 이것만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좋다. 그 순간은 그래 정말 좋다 하다가 딱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강의가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 함께 부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 강의 중에 정말 잊어버리면 안될 내용. 그리고 정말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석가영 사장님의 강의도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떨 때 보면은 뭐 김진 사장님, 석가영 사장님, 최영호 사장님 이제 강의하시고 사장님도 다 강의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우리가 감사를 돌려봐야 되겠구나. 저는 하는 말만 하잖아요. 매번 하는 말만. 근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놓친 얘기, 이런 것들을 집어주기도 하고요. 또 저는 또 여기 계신 분보다 사업한 게 오래됐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이 가지는 것 중에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잔소리로 느껴질 부분들이 또 새롭게 리더가 돼서 나오신 분의 강의를 들음으로 통해서 좀더 가깝게 느껴지고 현실로 와닿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진짜 강사를 계속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변 선교사님한테도 석가 사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강사 트레이닝을 해서 트레이닝이라고 할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네가 해 하고 왜 트레이닝자를 붙이냐면은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강사로 부족해도 이건 트레이닝자이니까 하고 가볍게 서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자를 붙이는 거지 사실은 강사를 돌리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저희도 계속 강사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중에 가장 이제 또 많이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사장님 말씀 중에 너무 좋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진짜 꿈과 목표 설정을 잘안 하세요. 근데 물론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이유가 어떤 분은 돈이 있고 싶고 우리 여기서 다 돈이 있고 싶고 다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이 있고 싶어 했다가 사실 애터미가 힘들어요. 사실 애터미가
제일 싸진 않죠. 제일 싸진 않죠. 이마트 더 싼 제품 있어요. 근데 둘이 질을 비교해보면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애터미가 다른 걸, 다른 애터미와 비슷하게, 아니 사실은 애터미처럼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애터미가 제일 안정적이고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애터미가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희생할 게 더 많아요. 더 많고요. 투자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랑 비교 놓고 봤을 때는 애터미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비교를 해봐도 거기가 10배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쉬운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그건 이제 비교 대상이 있을 때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안 힘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먹고 다 필요 없어. 내 자식?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래, 돈은 포기할 수 있어. 뭐, 여행 포기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뭐, 선교 안 하면 되지. 뭐, 봉사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각각으로 떨어져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게 함께 모였을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절대 놓지 말라고 이 꿈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이 하나의 목표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그런 목표만 세우시면 돼요. 너무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붙잡혀서 그 형식대로 쓰다 보면은 사실은 내 꿈이 아닌 걸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절대 포기 못할 그런 꿈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포기를 못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정도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심평원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꼴랑 이거 받았는데, 애터미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지금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꿈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고요.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물론 중국에서는 이제 직소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하냐면은 무자본, 무정포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으면요, 성공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긍정이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누구나 봐도 안 좋은 상황에서조차도 진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석한사님이 오늘 이 마인드 교육할 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상처받을 가까운 사람한테도 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사탄도 한다. 악인들도 한다. 네가 그들보다 더 낫고 나의 자녀라고 이름 불릴 수 있으면은 원수조차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단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가까운 사람이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거는 너를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 진짜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덜 돼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내가 덜 됐구나, 내 마음을 이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카카오톡 단체톡에 박주영 스타마스터 강의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박주영이 난 처음 사업했을 때부터 운이 좋았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업하자마자 1번 사업자가 별꼴인 사람이었대요. 근데도 그 사람을 만난 게 자기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한 긍정, 긍정이 없으면요 성공을 절대 못해요. 성공을. 이게 핵심이에요. 무자본,
부정적 부인 대신에 이 긍정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이게 주도적인 마인드죠. 내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애터미는 사장님들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좌우에 독립적으로 사업, 좌우를 독립적으로 이끌고 사업하는 사람, 이 주도적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의 역할은 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에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스폰서의 역할이고 잘하는 스폰서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메뚜기 같은 사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스폰서는 맨날 세미나장 미팅 가서 앉아있다. 막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내 밑에 포인트를 채워줘야지 왜 맨날 세미나장만 가서 앉아있는 거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정말 애터미의 성공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세미나장에 잘 안 하고 팔로만 다니시거든요. 그거는 스폰서의 역할도 아니고요. 다른 방향이에요. 성공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역할은 맨날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게 역할이에요. 누구랑 함께? 나와 함께. 나를 계속 이끌어주고 습관을 잡아주는 게 역할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스폰서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따라오죠. 왜? 애터미의 훌륭한 보상 체계 때문에, 마케팅 플랜 때문에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스폰서가 내 좌측에 사람들을 달고 다음은 정말 안 해도 만 포인트라도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설날에 세배를 했을 때 세뱃돈을 주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1,000원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너무 조금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설날에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그 사람이 나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듯이 이거는 부수적이고 애터미의 훌륭한 보상 체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내가 좌우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지부는요 예전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 또한 처음에는 우리가 대가지부를 강의를 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은이를 내려놓았다 라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단계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하고 상담한 결과 대가지불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사업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게 바로 대가지불이다. 근데 내 사업에 모든 것을 끊어낸다? 저희 엄마부터 시작해서 저희 고모부 제 주변에는 신기하게 성공자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들에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들의 인생이 없어요. 은퇴할 때까지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요. 그분들은 그거를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교해보면 애터미의 성공에 비교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는 연봉이요? 어저께 그 크라운 마스터 제수에서 온 이수 크라운 마스터가 그랬잖아요. 연봉 1억 1억 2천 되면은 뭐 어디 올라간다고. 그게 뭐 사실 애터미에 들어오기 전에는 연봉 1억이면 대단하다 막 억대 연봉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애터미에 오고 나서는 연봉 1억이 가짜죠. 그 정도로 애터미의 성과와 그리고 연봉 1억은 애터미는 연금이잖아요. 그분들은 바짝 그렇게 벌어야 돼요. 왜냐면 일을 그만두면 안 되니까. 비교해보면 애터미의 성공이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대가지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애터미 돈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요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고작 고작 내가 이 작은 내가
그 삼성의 사장단 같은 그런 엄청난 성공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대가지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가지부를 하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돈을 대출을 받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가지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애텀이란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를 사장님들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심어놓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비비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평, 비난, 불만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비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비비굴이 나왔다면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있으면은 비평, 비난, 불만 안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진짜 저도 사실 고백하건대 초기에는 비비불 나왔어요. 왜냐면 네트워크라는 것을 처음 해봤고 내가 자본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끌어당겨서 이끌려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이게 머릿속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웨텀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은 내 감정들을 귀신같이 느껴요. 그 사람들이 제 속으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무의식적으로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사업이 늘었어요. 1년이 됐는데도 사업 한 명도 파트너 한 명도 세미나장에 같이 오시오 가지 못했거든요. 그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마음속에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비비불 하지 마세요.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대가지부를 하셔야지 사업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비난을 듣기 싫어서 불만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장님들 사업 잘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 난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게 겉으로는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해도 그게 상대방은 느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저를 위해서, 스폰서를 위해서 비비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3개월 내에 다 만나는데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명단 작성을 내가 다 200명을 3개월 내에 만날 자신도 없고 나는 명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명 정도라도 적어서 반복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하루에 5명에서 10명씩 만나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20명을 적었는데 나는 하루에 10명씩 만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러니까 목표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20명을 만나는데 나는 매일 10명을 만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다면은 10명씩을 반복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단 작성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설명한 것 중에 또 추가로 할 수 있었는데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도 좋아요. 그리고 카톡도 네, 효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카톡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전화로 하면요 안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동창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만나고 좀 쉬었다가 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면은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다단계한다. 제 다단계 만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제 친구가 이제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야 누구한테 전화 왔니? 아니 걔 보험하니까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팸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애터미도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은 빠르게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실 고등학교 동창 내가 만날 명당 안에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면 보통은 정말 특이한 사람 아니고는 10명 안짝이거든요. 아직까지 연락하는 동창들 보면 10명 안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번 주 내에 다 만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싹 빨리 만나버려야지 소문 돌기 전에. 아니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다 전달했던 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얘기하면서 까먹었네요. 네. 일단은 요 정도 오늘은 미서 트레이닝 시간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말했네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기 뭐할 정도로. 왜냐면 또 워낙에 중국에서 또 강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보통은 처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막 접고 하는데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강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지은 사장님의 비전 마케팅 부분 해주시겠습니다.